오늘 이슈는 다크넛지, 지렁이체 다크투어리즘입니다. 취준생분들 영어 점수에 자격증에 또 공모전에 스펙 쌓기 정말 너무 힘드시죠. 그런데 이제는 글씨도 스펙이 되는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요즘은 취업을 준비할 때 자필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행정고시나 임용고시, 또 변호사나 노무사 등의 논술형 시험도 많고요. 일부 기업은 자필 자기소개서를 요구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혹시 내 악필이 광탈의 원인이었을까, 글씨라도 정성 들여서 쓰면 수많은 지원서 중에서 조금이라도 돋보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요. 취업 카페에 들어가 보면 연필보다는 펜으로 써야 된다, 몇백 자 정도가 가독성이 좋다, 이런 정보까지 공유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글씨체 교본을 사보거나 글씨 교정 학원을 찾는 사람들까지 생겨났는데요. 실제 한 교정 학원 수강생의 약 30에서 40%가 고시생이랑 취업 준비생이라고 합니다. 필기구를 잡는 법부터 손힘을 조절하는 방법, 또 시험 기간에 맞춘 빠른 필기법까지 배워야 한대요. 여러분, 그래도 언젠가 그 끝이 나기 때문에 힘내셔서 취뽀하시길 바랍니다. 아유, 일단 무료 좀 체험해보고 생각해보세요. 음원이나 동영상 스트리밍, 구독 서비스가 많아졌죠. 귀찮아서 해지를 미뤘다가 체험 기간이 끝나서 자동 결제가 되는 경우도 많아졌는데요. 에이 뭐 커피 한두 잔 가격인데 어때? 하면서 그냥 넘어갔다면 이미 당신은 호갱입니다. 요즘 기업들은 소비자의 귀차니즘을 노리고 있거든요. 마케팅 용어로 다크넛지라고 하는데요. 원래 넛지라고 하는 게 옆구리를 툭 치듯이 옳은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넛지는 넛지인데 나쁜 넛지, 즉 비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한다고 해서 다크넛지라고 합니다. 인터넷 쇼핑에서 최저가라고 해서 클릭했는데 결제하려고 보니까 배송비나 옵션비 때문에 더 비싸질 때, 또 숙박시설 예약에서 청소비나 서비스 비용이 붙어서 처음 알아본 가격과 결제 금액이 달라질 때, 에이 하다가도 번거로워서 그냥 결제하고 싶잖아요. 이런 것도 다크넛지 유형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지갑을 지키려면 조금 더 부지런해져야겠네요. 여러분, 여름 휴가 어디로 떠나세요? 제주도? 호캉스? 아니면 피캉스? 혹시 잔혹한 참상이 벌어졌던 역사적 장소를 돌아보는 여행인 다크투어리즘은 어떨까요? 전쟁과 학살, 재난과 재해가 일어났던 현장을 돌아보면서 역사적 사실을 전해듣고 슬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배우고자 떠나는 여행입니다. 다크투어리즘으로 유명한 코스가 있는데요.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빠질 수 없고요. 이외에도 9.11 테러가 발생했던 미국 뉴욕의 그라운드 제로,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가 발생했던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도 다크투어리즘의 장소로 꼽힌다고 합니다. 최근 서울관광재단에서도 다크투어리즘 장소를 소개했는데요. 한국의 국권을 되찾기 위해 싸운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됐던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이완용이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했던 한국통감관저터가 포함된 남산국채길 등이 소개됐습니다. 이 밖에도 고종의 길, 제주 4.3 평화공원 등 여행에 대한 시선을 조금만 바꿔보면 대한민국 곳곳에 다크투어리즘 장소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역사의 비극은 외면하기보다는 마주해야 할 대상이죠. 다 많은 분들이 고통이 담긴 장소인 만큼 일반적인 여행보다는 조금 더 배려있고 진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빨리 누르셔야죠.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